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브라토에 유익한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비브라토. 아, 정말 스트레스죠. 난 왜 이렇게 비브라토가 되지 않는 걸까? 내가 연습을 비브라토를 열심히 할 때는 막 잘 되는데 왜 내가 연주 곡에만 들어가면 비브라토가 잘 되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색소폰 연주자분들이 계십니다. 비브라토만 따로 이렇게 연습을 할 때는 되게 잘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연주 곡에다가 비브라토를 딱 넣으려고 하면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용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적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비브라토라는 기술을 연습을 했는데 연주곡을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그 어떤 멜로디에다가 비브라토를 딱 씹으려고 할 때 그 비브라토의 표현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브라토라는 기술이 그 멜로디에 적용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곡에서 그 비브라토라는 기술이 표현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내가 비브라토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비브라토라는 것을 적용하는 건데요.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많은 다양한 곡들을 통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브라토라는 것은 다양한 연주곡에서 적용을 해주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들은 내가 다 어디에다가 비브라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다 체크가 돼 있어요.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체크가 돼 있지가 않는 악보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노래들은 비브라토를 막 거기다가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넣을 수 있지만 내가 잘 모르는 노래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노래들은 그 멜로디를 연습을 하면서 비브라토까지 같이 연습을 해줘야 하는데 그 멜로디와 비브라토가 둘 다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브라토를 훈련할 수 있고 적용하기에 최고의 좋은 교육 교재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바로 색소폰 튜터 49권부터 53권까지인데요. 49, 50, 51, 52, 53 이렇게 다섯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곡에 적용을 좀 하고 싶다. 그럼 비브라토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만 사서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교재를 구매를 하신 다음에 저한테 따로 메시지를 주시면 비브라토에 대한 강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립니다. 또한 이미 유튜브에 제 유튜브에도 많은 비브라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용이라는 겁니다. 이 적용, 어디 멜로디에다가 어디에다가 비브라토를 넣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체크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악보나 연습하는 책들이 많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색소폰 튜터 49, 50, 51, 52, 53권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연습을 한다면 비브라토를 연주곡에다가 적용은 당연히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권에 14,000원이고요. 다섯 권을 다 구매하시는 분들은 70,000원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비브라토 적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효과를 봤다라는 사실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비브라토 연습책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비브라토 챕터에 대한 책이 다섯 권이 다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비브라토에 관한 강의 영상들을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링크로 보내드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USB로 강의를 보내달라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추가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무료로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구매를 하시고 요청하시면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색소폰 학교에서 다양한 많은 강의들과 또 교육자료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후원해 주시면
해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밑에 구독 옆에 가입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990원만 후원을 해주시면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눌러주시면 다양한 교육교재들 개발하고 더 여러분들께 유익한 컨텐츠들 많이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